여기가 이즈 실용어 학원 동구원입니다. 오늘의 제 1턴데요. 여기 왜 왔냐면 기타 줄교체 의뢰가 있어가지고 왔어요. 여기 보시면 기타가 많이 보이죠? 이제 학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줄을 갈아줘야 되는데 갈아줄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제가 이 모든 이 일렉 기타랑 베이스 기타, 통기타 오늘 제가 다 줄을 싹 한번 다 갈아보겠습니다. 네. 여기에 작업 공간을 한번 일단 한번 꾸려보겠습니다. 기타 줄부터 통기타부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. 2대 완성. 이번엔 3대인가? A few moments later. 자, 통기타는 다 됐고 이번에는 일렉 기타 차례네요. 일렉 기타는 통기타보다 줄 교체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습니다. 왜냐하면 뒤에 여기 보시면 줄 빼는 게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좀 어렵지만 하지만 할 수 있어요. 요거는 EXP 엘릭서. 요건 원장님이 특별히 엘릭서 줄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엘릭서 줄을 제가 한번 끼워볼게요. 이거 앰플 한번 꽂아볼게요. 으쌰. 베이스 기타인데 일단은 이게 소리가 안 난다 해가지고 테스트부터 해볼게요. 진짜 안 나네. 자,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프리앰프 부분을 뜯어가지고 한번 상태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. 이거 아마 납땜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납땜을 먼저 좀 달고 놔야겠다. 달고나 커피는 아니고요. 멈춰! 멈춰! 죄송합니다. 알겠지만 보이시나요? 이거는 이제 단선이 된 건데 단선이 됐는데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어디에 연결해야 되느냐? 아마도
Have you ever felt betrayed? Switches how you see things. Realize something needs change. Cause I know you got me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고치는 게 계속 돌아가요. 돌아가니까 사실 지금 노답이라 자 납땜을 해볼게요. 됐다. 그러면 소리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덮을게요. 소리가 나네요. 됐어. 베이스 기타 줄은 좀 싼 거 써도 사실 뭐 연습용은 괜찮아요. 만약에 내 거다 이게,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DR을 쓰겠죠. 엘릭서가 좋긴 한데 엘릭서가 너무 비싸요. 베이스 기타 줄은 됐고 소리 맞추고 오늘은 정리를 해야겠네요.